와 이런 것도 있네.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질륜 1도 못했어. 철도기술 산업촌에 왔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출발! 고! 여기가 잘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 복잡해서. 복잡? 한번 그러면 일단 가볼까? 지금 계속 직진하고 있어. 계속 직진해야지. 여기 있는 F040 이쪽으로 가보자. 어? 찾았다. G 뭐였지? G 몇이었어? 일단 거의 나왔는데. 네. 일단 거의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에드입니다. 지금 저희는 레이블렛 근처에 왔는데요. 지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구경해볼까요? 예. 네. 갑시다.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꼬마기차에 종이기차 나온대. 맞아. 와, 이런 것도 있네. 이제 한국에 다니는 이게 전동차들을 저희가 다 구경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야 돼? 와우. 요거는 이제 내부도 다 잘 보여요.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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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는 이제 동해선에 달린 이번에 나온 이 차압은 이제 신형 전동차를 저희가 이제 종이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네. 저희 레이플래닛은 이제 철도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만든 이제 철도 동호회 단체예요. 네. 이런 종이 철도 모형이나 아니면 이런 철도 관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념품 등을 이제 판매하는 저희 철도 동호회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이렇게 이런 저희가 머그컵도 있고요. 핸드폰 케이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달력을 이렇게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도 사진이 그려진 이제 달력들을 다른 동호회들과 연합해서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가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에디 이런 거는 이제 에디 봤죠. 이거 역하다. 이게 뭐 역면판이죠. 네. 이게 열차 목적지를 표시해주는 네. 행성판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이제 냉장고에 붙이고 이제 에디 학습지를 뽑아줄 수 있는 이런 냉장고 작업들이나 네. 이제 이런 배지들을 팔고 있어요. 이런 열차 디자인 이쁘들. 이게 네. 이게 뭐예요? 주둥이요. 네, 아까 에디가 봤던 이런 주둥이에요. 이거 이 동해선 2차분이고요. 예. 또 이런 이제 열쇠고 이런 거 다 판매하고 있어요. 제작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렇게 해서 철도 문화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디가 오늘 온다면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특별 이벤트 한번 눈레이플이 돌릴 이벤트 준비해봤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지문 뒷장지. 아, 딸려? 지문 뒷장지. 네. 지문을 다 못했어. 지문 1도 못했어요. 자, 에디 이렇게 잘 저희가 준비한 이게 눈대 기념품이 있어요. 자, 한번 에디가 이게 스타트 버튼 눌러서 돌려볼게요. 자, 스타트. 돌려. 네, 에디 에너지파이 당첨됐어요. 예. 예. 몇 호선인지 알아요, 에디? 2호선이요. 네, 2호선이에요. 이렇게. 애디 이제 숙제나 학교 할 때 학부지 꽂을 때 이렇게 꽂고 친구한테 자랑하면 돼요. 가서. 예. 이 노선인데요? 노선도인데요? 노선이 그려져 있는 L5입니다. 네, L5 홀더. 우와. 좋겠다, 애디. 예. 네. 네이플랜드는 어떤 곳인가요? 네,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 네이플랜드는 이제 애디 같이 아. 철도를 파는 이제 파운드에 모여서 이제 만든 비영리 동호회 단체에서 종이 모형 전개도 만들거나 아니면 또 에러더 같은 이런 저희가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철도를 파는 사람들끼리 이제 철도 문화 널리 전파하려는 목적에서 만든 동호회입니다. 참 좋은 네이플랜드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제 레이플래닛은 이제 모두한테 개방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레이플래닛 카페나 아니면 인터넷 홍보가 보시면 이제
거기에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참가하시면 여러분은 이제 모두 다 레이플레잉에 저희가 모형을 막 자기가 모형을 제작하고 할 수 있어요. 에디가 나중에 무덕무덕 커서 책임감 있고 철도에 가장 관심 있는 저희가 대학생 이상으로 하면 저희 같은 레이플레잉 일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에디 네이버 카페 가입했어요? 예. 네. 그럼 에디는 이제 레이플레잉에 하는 예에서 네. 네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커서 대학생이 되면 저희가 제 레이플이 이제 커서 철도도 좋아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제 무덕도 하면 이제 저희가 제 레이플이 직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제 뭐에 갈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거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제 애디는 아빠 말 열심히 듣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무덕무덕 자라야 돼요.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디 뭐 사고 싶어요? 해서 이런 오늘 이런 열쇠고리 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디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예쁜 거 10개만 딱 골라봐요. 이거 정유 정차할 것 같은데. 5시간 후 됐다. 에디 다 골랐어요? 됐어. 오 에디 멋있게 됐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요. 예. 여기서 뭐 샀어요? 여기서 꼬리 10개와 이어도 줬어서 이거 경품 받았어요. 경품으로 받은 것까지?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고. 네. 자, 다음 곳 한번 가볼까요? 네, 그럼 다음 곳 한번 가봅시다. 지도. 지도 봐야 돼? 어디로? 가보면 가려면 지도로 가봐야죠. 알았어. 이번에 한번 다원시스 한번 가봅시다. 네. D01. 다원시스 조금만 나오면 바로 보일까요? 가볼까? 지금 다 원 시스 라고 돼 있나? 어디요? 지금 다 원 시스 라고 돼 있어요. 어 좋다 보인다. 오케이. 이쪽이다. 여기다. 아니 아빠 에디입니다. 저희는 다 원 시스에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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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